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자키라고 해볼게요. 마징치라고 일단 면포까지 넣고, 일단 면포까지 넣어보고요. 제가 아는 분 같거든요. 달고벌 동호회 분이신데. 기만 나가고 일단 합병해 보겠습니다. 합병하고 상진출하고 상까지 나와보고요. 여기서 이제 초의 선택인데, 아, 차강가 들어서는 수는 조금 별론데, 콩을 들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차강가 들어서는 수를 뒀는데, 살을 넣고 빠르게 이제 화포로 배치해가지고 대체하는 수더 보겠습니다. 차강가 들어선 거는 2차가 나와가지고 이쪽 공략하겠다는 거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공략하죠. 2차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략하는 수를 많이 둡니다. 지금 이제 중포하시겠다는 건데, 좀 발이 느려지죠. 포가 넘어서 이렇게 중포하시겠다는 건데, 포를 넘기면은 포를 넘기고, 포가 이렇게 넘기면은 대차를 먼저 해버리거든요. 방비가 됩니다. 지금 좀 발이 한번 느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포를 넘기고, 포가 이렇게 넘는다는 얘기인데, 아, 말을 먼저 달라고 왔네요. 아, 지키면 될것 같은데, 차로. 차로 지켜봅시다. 차로 이렇게 지켜주고. 사물이길 치고 이제 먹었을 때, 포가 이렇게 넘어서 이 장구 부르는 수, 이런 수 노리는 것 같은데요. 사물이길 치고 병으로 먹으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서, 잡기로 앞보면은 포장. 뭐 이런 수인가요? 아, 그런 수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뭐 대차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죠? 포가 있으니까 그냥 대차를 붙일게요. 먹고. 먹고 합시다. 포가 차를 걸겠다 이건가요? 뭐 마루 막아야 되고 뭐 방법이 없죠. 요런 수가 좀 괜찮긴 하네요. 포를 묶어 놔버리니까 괜찮네요. 아, 밀고 오겠다. 밀면 이 막아 죽는다 그런 얘기네요. 일단 상으로 이게 한대 때리겠습니다. 좀 약화를 시켜놓고, 아, 이러면 이제 앞장 부르죠. 앞장 부르면서 차가 빠지고 이제 마가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앞장을 먼저 불러주고 이제 마가 빠지는 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 마가 살죠. 그러고 이제 마가 걸려 있으니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응수를 한번 해주셨으면은, 아, 마가 죽었을 것 같은데 응수를 안 해주셔가지고 마가 진출해 볼게요. 마가 진출하고 차가 좀 빠지는 수도 둬야 될것 같습니다. 포에서 좀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포가 일단 먼저 넘죠. 포가 먼저 넘어주고 이 마가 중앙으로 나가는 수, 뭐 그런 식으로 더 보겠습니다. 저는 마가 중앙으로 좀 진출하고, 다음에 이제 맞으면은 마랑 상 양방이죠. 포가 넘었는데 먼저 밀어서 포를 먼저 걸게요. 걸고 맞대는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밀어서 포를 먼저 걸고, 포가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죠? 걸렸으니까. 그럼 마가 떠서 상과 마를 양방 걸어보죠. 포가 이제 병을 못 먹죠. 요렇게 둬보겠습니다. 상을 먹겠다고. 상이 다리 뒤로 빠졌고, 먹으면 이제 포로 먹으면서 대를 하겠다 이거죠. 먹고 합시다. 먹고, 포로 먹을 때, 사선 잡는 수도 괜찮을 것 같네요. 포로 먹겠죠. 차가 사선 잡으면서 이 조를 달라고 먼저 해보고, 당기나요? 아, 당기는 수가 있네요. 마로 지켜주는 수가 있네. 포로 여길 때리려고 했는데, 당기는 수가 있네요. 이 자리 못 가네요, 산길이라서. 뒤로 빠져가지고, 조를 먼저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아, 대차를 바로 오고. 밀어가지고 대차를 피하도록 할게요. 대차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차를 한번 쫓아봅시다. 이제는 또밀 수가 있거든요. 먹으면은 차로 이 조를 먹으면서 이 포를 노리는 수, 그런 수를 둘 수도 있고. 공을 한번 내려보죠. 수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 조를 먹는 수도 있거든요. 졸병대를 좀 붙이든가. 차가 반대로 좀 빠져야 되는데, 이 차가 좀 반대로 빠지는 게좀 좋거든요.
뒤로 넘어갔고. 일단 조이병대를 붙여볼까요? 차가 좀 좁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면포 놓고 사치는 수도 있죠. 포가 이렇게 넘어서 살을 치는 수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뭔가 다른 응수를 하겠죠. 한번 이렇게 둬볼까요? 요렇게 한번 둬봅시다. 포로 살을 친다고 하면 넣어줘. 지금은 근데 포로 살을 치면 이 졸로 요렇게 당기는 수가 좀 존재하네요. 그런 수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빠지면 다시 당기나. 여기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좁네요 차가. 지금 마가 못 뜨죠. 장골이니까 여기를 밀어 올리겠습니다. 차가 좀 움직일 수 있게끔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올리죠. 마가 못 먹죠. 차 장골이니까. 그리고 뭐 졸병대를 붙이고 좀 빠지는 수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 졸병대를 붙여가지고 차가 좀 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졸병대를 붙인다. 이렇게 졸병대를 붙여보죠. 그래야 차가 좀 움직일, 활로를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좁으니까. 먹고. 공을 이제 내리겠다 이런 거죠. 일단 한번 당겨보고요. 지금도 먹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밀고 가는 수. 그런 수를 노려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미는 수. 밀어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당기겠다 이런 거네요. 야, 이러면 죽네. 잘못 떴네요. 밀면은 이렇게 당긴다는 얘기네. 포를 먹겠다고. 마가 뜬다, 당긴다, 마가 친다, 차로 먹는다. 차로 먼저 먹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 수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마가 뜨면은 당기고 마로 먹으면은 차로 먹는다. 그 수가 좀 있거든요. 병이 죽을 것 같은데. 어허. 귀만 빼보죠. 귀만 빼는 수도 별로 좋진 않은데 허술해지거든요. 공성이. 공성이 허술해지는데 마로 치면 이제 차로 먹는다는 거죠. 이 수가 좀 별로 같습니다. 요렇게 빠져야 되겠네요. 차로 먹는다. 요렇게 한번 봅시다. 그냥 죽어버렸네, 이거. 포로 친다. 포로 치면 상으로 먹고 여기까지 노려지네요. 하포로 치면 똑같죠? 또 차로 먹어버립니다. 그 수 때문에. 병 죽어버린대. 뭐, 이렇게 빠져야 되겠네요. 졸달라고. 이 수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이 병이 좀 아깝죠, 지금. 이 포가 나중에 기포 있을 때도 위험하거든요. 기마 빠져가지고. 좀 안 좋네요. 아, 먹어버려, 그냥. 먹읍시다. 포를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응수를 하실 거고. 그러게요. 힘들게 올라갔는데. 상대도 이제 형태가 안 좋지만은 저도 좀 형태가 조금 안 좋네요. 공석이 열죠, 앞쪽이. 지금이 포가 걸려가지고 포가 넘어가면 이제 포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장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을 취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아, 포가 포를 잡으러 가면은 맞겠다는 의도 같네요. 일단 뭐 여기 포 달라고 가보죠. 포 달라고 가고 포를 이렇게 지키면은 상을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상이 갈 데가 없죠. 아, 저렇게. 아, 저렇게 또 수비가 되네요. 기가 막히네. 야, 멋진데요. 지금 이제 병을 쓰면 이제 차로 이제 시키러 온다는 얘기인데, 일단 포를 다시 달러 가보죠. 포가 다시 넘어갈끔 일단 응수를 해주고, 지금 포에서 마도 걸려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때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때리면은 먹고 장군의 상까지 죽으니까 여기는 안 먹을 것 같고 다시 아마 포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반복수를 쓰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반복수를 쓰고 그러진 않을 거라 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살을 받아버리면 좀 깡인데 여기를 한번 밀고 와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마가 한번 떠보죠. 차를 먼저 한번 걸어보고. 여기는 별로 같고, 이 자리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서 이쪽으로 나중에 공략을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한번 밀어보죠. 차가 이 라인 못 벗어나거든요. 한번 더 밀면 포가 걸리고, 퍼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포가 넘겠다 이런 의도고, 이제는 상 잡으러 가면 상이 빠지거든요. 제 차가 먼저 빠져야 될 것 같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둬야 하나 고민이 좀 되네요. 사람 올려보죠. 뭐 분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가 나중에 이런 자리로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사람 올려서 이 포가 넘고 이렇게 오든지 공속 라인에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일단 마가 있으니까 마가 뭐 딱히 갈 데 없으니까 뒤로 그냥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리로 가죠. 기마 자리로 가고. 아우 밀고 오네요. 이제는 포가 넘어가지고 하기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포가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차를 걸면서. 무섭네요.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먼저 걸고 지금 여기 먹지 뭐하죠. 차 걸렸으니까 이탈을 하면은 그때 뭐 당기는 수 그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제 포화에서 걸렸으니까 지금 먹으면 이제 차로 잡으러 가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당기면서 도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포를 좀 넘길게요. 조르달라고 하고 이 상인이 면상으로 오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를 뒤로 넘기고 조르달라고 하고 면상을 가든지 그런 수를 좀 둬야 될 것 같네요. 먹고 상이 뜬다는 거죠. 상을 먼저 잡으러 간다. 상장이 또 무섭거든요. 일단 먹어봅시다. 상 뜨는 수가 무섭죠. 지금 여기 먹으면 뜨면서 장군에 차가 죽으니까 여기 먹을 수가 없고 여기를 일단 가볼게요. 이 자리 뜨는 수도 무섭거든요. 상이 여기 뜨는 수도 있으니까 여기 뜨면 이 포로 걸리면은 포가 넘어가면은 차가 상 먹고 들어오거든요. 그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먹으면 이제 상 뜨겠다 이런 거네요. 요렇게 가죠 뭐. 상 뜨는 수를 먼저 방비를 해야 됩니다. 이 상이 뜨면은 망하니까. 상이 여기 뜨면 망하죠. 여기 뜨면 포 올리고 포가 이탈되면 상 먹고 들어오니까. 그수 때문에. 포가 넘는 수를 한번 둬볼까 싶습니다. 밀고 오시는데 포가 넘으면 상장군 마을로 먹는다 그렇게 넣어볼까요? 포가 넘어간다 먹겠다고 그러면 장군 마을로 쳐버린다 포로 먹는다 에이, 그렇게 둡시다. 이게 뭐 수비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포를 넘겨보죠. 달라고 먼저 해볼게요. 상장군으로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상장 부르면은 궁이 올라가면 차가 빠지면서 외통놀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아 궁을 한번 올려도 되긴 되겠네요. 올려도 되긴 되는데 상 뜨는 수로 방비를 합시다. 상 뜨는 수로 먼저 방비를 하죠. 요렇게 가보죠. 조를 먼저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조를 영수로 보고 변으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아 밀고 내려오네요. 아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내려올 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장 때문에 일단 요렇게 쓰죠. 상장을 먼저 방비를 합시다. 요렇게 먼저 쓸어주고 이 상자를 먼저 방비를 하고 이 자리에 이제 포가 넘는 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차가 요렇게 들어서는 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가나가 상을 거는 수도 있고요. 차가 먼저 한번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공성 라인에 여기를 먹겠다는 건데 이렇게 먼저 가볼게요. 포로 지금 상 때릴 수가 있죠. 마장이니까, 아, 장군이니까, 마가 포를 못 먹거든요. 여기 때린다는 의도입니다. 네, 먼저 마나 가는 수도 되고, 지금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로 상을 치겠다. 지금은 이 상이 피하면은,
포가 살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살을 때리고 먹으면 여기 외통이죠. 그릇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때리고 하죠. 먹으면 여기 외통이거든요. 그리고 포가 지금 또 맞대는 수가 있죠. 요소가 좋습니다. 이러면 다시 또 외통보러 오거든요. 이 포 달라고 하는 수가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가서 포 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귀에 가는 수도 있고 둘 게 많죠. 지금 상 때문에 포가 넘어오지 뭐하고 외통을 보러 간다 가면 뭐 만화 상인을 막는다는 얘기 같은데 차강칸 가면은 이제 상으로 이름 맞고 뭐 그런 수가 좀 있죠. 일단 한번 가보죠. 외통을 먼저 한번 노려보고. 마가 나오는 수를 두네요. 마가 나오는 수를 두면은 차가 한칸 빠져봐야겠네요. 요렇게 빠집시다. 요렇게 빠지면서 1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포에서 막을 했거든요. 상벽을 막았죠. 대차 오면 이 마가 죽죠. 대차 오는데 상으로 먹으면 포로 맞대리기 때문에 대차가 먹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 했거든요. 그냥 말을 응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귀 장군도 있거든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마가 피하면은 여기 장군에 사받으면 외통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차로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마가 빠지면은 이 귀차장이죠. 귀차장. 귀차장에 외통입니다. 그렇죠. 차로 지켜야 되거든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에. 지금은 이제 마가 이렇게 한번 뜨는 수가 있거든요. 달라고. 마가 이렇게 한번 떠보죠. 마가 말을 달라고 한번 떠보겠습니다. 지금 마가 말을 보면 공짜죠. 이렇게 한번 먼저 노려보고. 10초 남았습니다. 장구 쳤기 때문에 상으로 막을게요. 상으로 막으면서 계속 말을 노리고. 차가 이제 이 자리 못 뜨죠. 상장이 있거든요. 상장 외통입니다. 차가 이 자리 못 뜨거든요. 이제 포로 여기 때린 수가 나옵니다. 포로 때리고 상장 외통 나옵니다. 그죠? 포로 지금 이제 맞때릴 수 있거든요. 차가 먹으면은 상장. 10초 남았습니다. 아, 저렇게 두시네. 뭐 안 먹을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마가 공짜죠. 포가 있으니까. 먹고 합시다, 그냥. 포가 있으니까. 말을 먹고 여기 먹으면 이제 장군 부르면서 들어가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궁으로 먹고 뭐 졸장을 부르더라도 차로 먹으면 되니까 졸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상장도 있거든요. 이 상장 치면서 살을 때린 수도 무섭죠.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부분 복귀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먹고 장군 나오고 이제 포가 넘는다 이건가요? 먹고 일단 장군이죠. 이러면 이제 마가 뜨면서 외통 나오겠는데요. 방법이 없죠. 마가 이렇게 뜨면은 여기 장신화. 마가 여기 빠져야 되겠네. 이 궁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장군 한번 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장군도 있고. 네, 잘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이 재밌는 대국이었네요. 포로 이게 살을 친 거는 이 만약에 뭐 다른 수를 두면은 만약에 뭐 포를 뭐 이렇게 넘기든가 이런 수를 두면은 여기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먹지도 못한데다가 이 상장 나오거든요. 뭐 이런 수도 있고 마가 걸렸으니까 이게 뭐 빠지지를 뭐하죠. 빠지면은 이렇게 장군에 막으면 입궁이죠.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네요. 그죠? 방어하기 어렵네요. 이 정도 어떨 수 있나? 그래도 이제 뭐 포로 먹으면 되니까 뭐 요 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먹으면은 뭐 요 정도 그래도 여기도 먹을 수가 있겠네요. 둘 게 많네요. 먹으면 또 여기 귀장군이 되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차장이라서 이 상이 바로 못 뜨죠. 차장이라서 이 상이 바로 못 뜹니다. 그죠?
여기서 좀 어려웠네요. 차가 뭐 이런 자리 가는 게 급소가 탔습니다. 상이 이제 포를 달라고 이제 선수로 걸었지만은 여기 때린 선수가 선수죠. 먹으면은 입구에 외통이니까 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때린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수를 뜨면은 만약에 뭐 다른 수를 뜨면은 여기 또 때린 수가 있죠. 먹으면 이렇게 또 외통이. 이건 뭐 장기가 끝나죠. 잘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